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계신데, 어쨌든 저는 전 세계, 제가 오늘 이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희 이렇게 스타트업을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단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 강연을 듣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알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많이들 이렇게 서로 이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 처음 들어가는 것은 제가 그냥 간단히 제가 그동안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맡은 지 지금 한 1년하고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에 경험까지 이렇게 합쳐서 전 세계의 그런 스타트업 현장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런 다양한 스타트업 이 현장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 동네마다 이렇게 좀 느꼈던 거를 제가 찍은 사진들 위주로 이렇게 좀 간단히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스타트업 이 생태계 컨퍼런스를 시작을 하면서 몸풀기식으로 그냥 편하게 사진 구경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럽부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제가 거의 한 1년 7개월 전에 이렇게 갔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런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다이 난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영국에 가면, 런던에 가면, 영국의 동쪽에 있는 이스트 런던에 가면 쇼디치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쇼디치를 영국 정부가 테크시티라고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크시티를 표방을 하면서 그곳에 많은 그런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핀테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밀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1년 반 사이에 핀테크가 엄청나게 붐이 되고 올라오면서 지금 런던에는 거의 한 2천여 개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핀테크의 도시라고 이렇게 할수 있게 됐고요. 거기에 가보면 그때 제가 인상적으로 느꼈던 것은 구글 캠퍼스 런던이 있습니다. 여기 구글 캠퍼스 런던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허름한 그런 빌딩이에요. 이 골목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 사진 앵글을 이 건물 전체를 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이 오래된 그 빌딩이고요. 밖에서는 전혀 구글 캠퍼스 런던이 있는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어쨌든 굉장히 활발하게 이 지하에 있는 카페에 많은 이 창업자들이 모여서 활발하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런 이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강한 인상을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캠퍼스 런던 덕분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스타트업 코워킹 스페이스라든지 엑셀러레이터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런던에서는 정말 제가 그때 처음으로 스타트업 열기는 정말 어디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핀테크라는 새로운 분야가 뜨고 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이렇게 들었던 게 은행들이 협업을 한다. 이 스타트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고, 정부들이 정말 열심히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서 나서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영국 정부 담당자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실제로 돈 쓰는 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붐 조성만 하고 그렇게 하고, 직접적인 뭔가 이렇게 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인색한 편이고,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뭔가 만들어서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리 이야기를 드릴게요. 파리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파리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IoT 강국입니다. 이 보면 이 세계 2위의 드론 업체인 페럿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이런 위딩스라든지 넷앤모라든지 이런 멋진 IoT 각종 디바이스들을 만드는 디자인도 좋고 그런 회사들이 있어서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프랑스 회사인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시그폭스라는
저전력형의 그런 그이 IoT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래서 이 시그폭스에 삼성이 또 100억을 투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시그폭스 사람을 만나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왜 프랑스의 IoT가 강한가?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 에어버스라든지 이런 좋은 그 제조업체들이 옛날부터 많았고, 오히려 큰 전자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작은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하나 프랑스에서 재밌었던 것은 공유 경제 대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 경제형 그 스타트업 브라브라카라는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이 있고, 전 유럽에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 스타트업이 성공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전체적인 그런 스타트업 생태계를 늘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하고, 그 파리가 세계 최대의 에어비앤비 시장이고, 또 우버가 일종의 태어난, 예, 그 우버의 CEO인 창업자인 그 트래비스 캘레닉이 파리 여행을 갔다가 워낙 그 파리 그 택시 서비스에 이렇게 염증을 느끼고 우버를 만들기로 했다는 게 유명한 일화라. 그래서 그렇게 우버가 잘 되는 그런 도시. 그래서 택시 운전사들의 그 항의 데모가 센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들이 그런 변화에 굉장히 이런 보수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특히 앵글로색슨 쪽에 있는 영미권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이노베이션을 좋아한다. 우리도 이렇게 변화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 프랑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롤 모델이 있다. 우리는 이런 그 10조가 넘는 자산을 지닌 이런 그 제이비언 이에일이라는 유명한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프랑스 스타트업들의 우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만든 게 키마 벤처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자칭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엔젤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씩 스타트업을 계속 투자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이런 회사가 있고, 또 얼마 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거의 3, 4조 가치 회사가 된 인터넷 광고 회사 크레테오라는 게 있는데, 이런 그 스타트업의 존재가 이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굉장한 자극을 주고 있고, 그래서 그 창업자들이 Entrepreneurs become sexy again이라는 말을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런 창업자들한테 관심들, 스타트업 관심이 많고, 요즘에 대학 졸업생들의 절반 이상이 스타트업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프랑스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프랑스의 스타트업 허브인 누마라는 곳이고, 이곳이 그 1층에 이렇게 공짜로 일을 할수 있는 공간인데, 프랑스에 이런 파리에 공간이 없어서 여기에 아침 8시에 문을 여는데 와서 줄을 서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 빼곡히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들어가 있고, 파리바 은행이 여기에 스폰서를 하면서 이렇게 그 하고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도 사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개인들이 스타트업 이런 그 창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운영하는 그런 공간이고, 기업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스타트업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도 열심히 그 스타트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일종의 여기도 그 한국 정부의 그 K 글로벌처럼 하나의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라 프렌치 텍이라는 거고, 이게 프랑스의 재무부에서 그걸 담당하는, 예, 원래 창업자 출신이 프랑스 정부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이런 그 창업 생태계를 이렇게 만드는, 예, 그런 것을 열심히 하고, 여기는 뭐더라, 프랑스 비즈니스 프랑스라는 조직인데요. 코트라 같은 곳이에요. 코트라보다 훨씬 큰데, 여기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들을 모아서 샌프란시스코에 데려간다든지, CES에 데려간다든지, MWC에 데려가는 그런 일들을 그 하고 있는 곳이고, 예. 그래서, 아, 프랑스도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고, 해커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뜨겁다는 것을 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조차도 되게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가 약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 뜨겁고,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고, 그런 것을 알고 있었고요. 예, 프랑스 정부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물어보면 거기도 그렇게 정부가 실제로 스타트업들한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비용을 대주고 그런 거는 또 생각보다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베를린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베를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유럽에서 가장 스타트업 하기가 좋은 곳이 베를린이다. 그래서 여기는 그 제가 가서 첫 번째로 받은 느낌은 굉장한 그 국제적인 개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앱 리프트라는 이런 앱 마케팅을 해주는 그런 그 회사에 갔었는데요. 제가 그 가서 거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나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하나는 이탈리아 출신, 하나는 루마니아 출신, 한국 출신, 또 얘기하면 필리핀 출신 이렇게 하면서 독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엔 그 팩토리 베를린이라고 해가지고 그 스타트업 커뮤니티 그걸 하는 코워킹 스페이스에 갔었는데 PR 담당으로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이 친구는 얘기를 해보니까 헝가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바로 위층에 있는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베를린을 대표하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은 창업자는 스웨덴 사람이에요. 스웨덴 사람이 베를린으로 옮겨서 창업을 한 건데 가서 보니까 저를 만나준 사람 둘은 하나는 미국에서 온 사람, 하나는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독일인은 어디에 있냐라고 이렇게 만나 왜냐하면 한 20명 이상을 만났는데 독일인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우연인데 그 다음에 간 스타트업에서는 독일 사람을 만나기 시작은 했는데 그 정도로 그런 개방성이 있고 그랬고 그리고 이 유럽으로서는 사실 놀라울 정도로 저런 음식들하고 맥주를 저 시켰는데 뭐 한 7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을 정도로 뭐 밥도 사 먹어보고 막 그랬는데 굉장히 낮은 물가가 그 이 매력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렌트비가 낮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일하기가 와서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도시 전체에 뭐랄까 이런 창의적인 분위기가 넘친다 그럴까 뭐 어떤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가봐도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굉장히 이렇게 좀 그 팬시하고 멋진 디자인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곳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게 독일 특히 베를린의 타고난 그런 예술가적인 그런 기질일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들었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아마 영국을 빼놓고 당연히 예, 그 아마 영어가 제일 편한 곳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저희를 맞아준 뭐 독일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뭐 미국에서 이렇게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영어들이 다 자유롭고 잘 이렇게 의사가 통했고 아까 그 전에 방문했던 파리 같은 곳은 이렇게 모든 이런 포스터라든지 대부분은 이 불어로 써 있는데 반해서 독일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어로 이렇게 써놓은 것보다는 거의 다 영어로 써있는 예,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특히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가보면 웬만한 행사나 이런 것은 다 영어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와서 저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뭘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뭐랄까 위화감 불편함이 없는 그런 분위기고 비자도 외국인들이 받기가 이렇게 쉽다고 합니다. 뭐 유럽인은 뭐 당연히 EU니까 그게 가능한데 이런 그 아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온 사람들도 생각보다 비자를 너그럽게 내주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이렇게 그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너그럽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를린이 일종의 그런 그 유럽의 스타트업 허브로 뜨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할 곳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비엔나로 잠깐 가볼게요. 그래서 비엔나도 그 시에서 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전에 그 비엔나시 부시장하고 이런 분들이 서울에 오셔서 비엔나 그 서울 스타트업 커넥트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비엔나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데려와서 한국 스타트업들하고 이렇게 엮어주고 뭐 그런 행사를 한 그 인연으로 제가 저기 초청을 받아서 가보게 됐는데 파이오니어스 페스티벌이라는 이틀짜리 스타트업 행사 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이런 파이오니어스 챌린지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온 50개 스타트업이 그 하루 만에 그 3분 스피치를 하는 예, 그런 그 하드한 일정이었는데요. 뭐 드론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별별 스타트업들이 다 있고 그런 행사들을 다 이 고풍스러운 옛날 궁전 같은 예, 그런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500년 된 왕궁이 컨퍼런스 장소예요. 저 안이 컨퍼런스장이고 저 안에 보면은 저렇게 많은 그 유럽에서 온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저기선 또 정부가 그걸 밀어준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게 경제부 장관이 나와서 저렇게 축사를 하고 예 그리고 뭐 또 이런
희한한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늘을 나르는 이런 그 자동차를 개발을 했다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전시까지 하고 뭐 시연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뭐 비엔나는 스타트업 시티다라는 것을 시장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이런 그 비엔나가 스타트업을 이렇게 육성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그 이 강조를 많이 했었고, 왜냐하면 비엔나는 유럽의 동부 유럽과 서구 유럽을 잇는 그 교통의 요지라는 점, 그리고 여기도 역시 물가가 싸다, 그리고 독일어권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고, 뭐 심지어는 외무장관이 나왔는데 28살짜리 외무장관이 나와서 이런 스타트업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온 많은 스타트업들이 역시 유럽이라 그런지 대부분은 유럽의 스타트업들이었고요. 이 리투아니아에서 온 그 핀테크 스타트업이 그때 그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그리고 이 행사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영어로, 전혀 독일어 쓰는 것도 없고 영어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행사를 들어가는데도 불편이 없었고, 이런 식으로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그 핀란드에서 하는 슬러시라든지 이런 스타트업 컨퍼런스들이 영어 컨퍼런스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의 그런 스타트업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거에 굉장히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로 가볼게요. 싱가포르에 제가 잠깐 이 갈 일이 있어서 간 김에 스타트업 사람들을 조금 하루 시간을 내서 만나봤었습니다. 그래서 허브 싱가포르라는 이런 공간에 가서 봤는데, 뭐 1층은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고 2층은 뭐 입주 공간이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싱가포르는 특기할 만한 게 아시아의 스타트업 허브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데다가 그것을 만들려는 그런 그 이 뭐야 미디어 조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E27이라고 애셜런이라는 그런 아시아 컨퍼런스를 하는 친구들하고 테크인 아시아라는 그런 매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싱가포르 출신들인데 전체 아시아를 커버를 하면서 일종의 테크 크런치라든지 이런 위상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그 친구들이 있고요. 잠깐만요. 네. 그리고 싱가포르에 가보면은 마치 그 이 싱가포르 국립대 근처에 이런 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오래된 마치 우리로 치면은 구로공단에 있는 오래된 이런 아파트형 공장 같은 그런 동네인데요. 흥미롭게도 여기가 블록 27이라고 하는 곳이 싱가포르의 스타트업의 허브 상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건물 안에 이렇게 가면은 그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는 스타트업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기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여기에 있는 유명한 엑셀러레이터인 JFDI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휴 메이슨이라는 분인데 저기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 오픈하우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싱가포르를 그냥 들러서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명이 저한테 동시에 다 아 그러면은 금요일 저녁에 저기 오픈하우스를 하니까 가봐라. 그럼 무조건 아무나 갈 수가 있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 이야기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그 분위기여가지고 아 싱가포르 이런 분위기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싱가포르에 와 있는 스타트업들은 거의 싱가포르 스타트업보다는 그 인근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와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록 27이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블록 79 뭐 이런 식으로 그 근처까지 지금 싱가포르 정부가 계속 저것을 키워가서 저것을 그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허브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가서 보면은 되게 낡았어요. 화려한 공간은 정말 아니고 심지어 아까 그 더운 나라에서 거기 그 에어컨도 안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덥고 그랬었는데 꼭 화려한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다만 싱가포르의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라이브하는 게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스라엘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은 제가 이 토마츠 벤처 서포트의 김우라상이라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벤처 투자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식으로 스타트업 열기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투자는 올라가는데 여기 있는 빨간 값을 보면은 저게 창업의 이런 그 새로운 회사의 숫자인데
그건 자체는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아직도 일본 사람들은 이 대기업에서 나가면은 스타트업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실패하면 돌아갈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창업에 대한 이런 그 관심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런 그 300억, 100억 이상의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 이런 케이스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CVC,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KDDI 일본 제2의 이동통신사인 KDDI에서 하는 무겐 라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생각보다 집중적으로 대기업들이 열심히 스타트업을 돕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모닝피치라는 자생적인 그런 그 모임이 있는데 매주 목요일 오전 7시에 모여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피치를 듣는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기업의 그런 투자자나 대기업의 사업개발 담당들이 오는데 매주 거의 150명씩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봤는데 이게 정확히 6시 57분에 찍은 건데 이미 사람들이 저렇게 다 와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의 발표를 듣고 어떻게 사업 제휴를 할 만한 곳이 없는가 뭐 그런 것들을 볼 정도로 일본의 대기업들이 굉장히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고 오픈 이노베이션 붐이라는 것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고요. 뭐 중국은 좀 이따 이렇게 조상래 대표가 자세히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뭐 가보면은 진짜 이 창업 폭발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워낙 돈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전혀 부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예, 그런 분위기였었고 뭐 샤오미 같은 곳을 가보면 정말 조직 문화나 분위기가 실리콘밸리 회사나 거의 진배 없는 그런 회사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고 또 흥미로운 것은 심천이라는 곳이 이런 분위기가 그 하드웨어를 또 이런 스타트업을 키우는 하나의 또 하나의 허브로서 이렇게 또 크고 있어서 또 심천하고 베이징이 어느 정도 역할을 이렇게 분담해 가면서 이 크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심천 같은 경우는 특히 전 세계의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을 빨아들이면서 그 스타트업들이 이 심천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이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 기기를 빨리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메카가 되고 있고 그 안에서 뭐 DJI라든지 이런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뜨고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은 조금 이따 할 거니까 다시 넘어가고요. 이스라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스라엘은 뭐 많이 이야기가 된 스타트업 네이션이죠. 그래서 스타트업 네이션 그 쓴 사울 싱어하고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그랬는데요. 뭐 인구 대비 스타트업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 뭐 이런 그 것이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독일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 영어권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은 영어를 잘하지만 결코 네이티브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영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영어로 하는데 문제가 없는 예,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얘들은 처음부터 글로벌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고 뛰기 때문에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구글이라든지 그런 그 서구의 문화에 이미 받아들여서 그런 인프라를 써서 글로벌 진출하는데 굉장히 그 익숙하고 그리고 굉장히 두터운 이미 창업자층이 있다.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나고 교류한다. 그리고 독특한 군대 문화라고 썼는데 군대에서 나온 스타트업이 많다. 군대에서 이렇게 그 가졌던 아이디어라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평등한 토론 문화 그리고 도전 정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 굉장히 딱 맞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제가 돌아다녀 본 중에서 실리콘밸리하고 가장 비슷한 곳이라고 제가 이렇게 느꼈던 곳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은 바로 뭔가 이렇게 바꿔보겠다는 이런 단골 정신 플러스 글로벌한 도전 정신 그리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스타트업 생태계 그리고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다양성 뭐 이런 것이 그 이스라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미국 쪽을 보면 뭐 미국은 지금 다시 너무나 이렇게 뜨거워졌는데요. 제가 뭐 MIT 컨퍼런스에 가면서 올 초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일단 하버드, MIT 제가 뭐그 보스턴에서 3년을 살다가 이 오랜만에 이렇게 갔다 왔었던 건데 그 사이에도 이렇게 많이 변했다라고 느낀 게 스타트업을 키우기에 하버드하고 MIT부터가 굉장히 열성입니다. 그래서 그 슬론 스쿨 거기 비즈니스 스쿨에 이렇게 갔을 때 졸업생들이 대부분이 다 스타트업에 지금 가보고 싶다, 가고 싶다 이런 그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하는 컨퍼런스 자체의 내용도 거의 다 스타트업 위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이 MIT 앞에 있는 이 켄달 스퀘어, 캠브리지에 이렇게 보면 저런 건물 안에 스타트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뭐한 800개의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할 정도고 보스턴 글로브에 난 이런 기사를 보면은 스타트업을 키우는 비즈니스가 크고 있다. 코워킹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게 기사로 이렇게 벌써 몇년 전에 났을 정도로 이런 스타트업 비즈니스들이 이렇게 크고 있고 이 어디나 지금 보면 건설이라든지 이런 붐이 일어나고 있고 신규 일자리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 자녀들이 얘가 대학 졸업하면 이제 취직 어떻게 하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을 제가 다시 만났는데 다 취직이 잘 됐어요. 그래서 다 신나게 스타트업에 즐겁게 다니고 있고 너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 정도로 이그 스타트업 분위기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말할 것도 없는데 실리콘밸리는 사실 아래쪽이고 샌프란시스코는 위쪽이죠. 근데 제가 그올 초에 샌프란시스코를 가보고 느낀 것은 아, 이게 다시 스타트업이 성지가 되고 있구나. 예. 근데 샌프란시스코 시가 정책을 잘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트위터가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 이게 그 건물이 한 60, 70년 된 오래된 건물인데 사실상 이게 그 홈리스들이 있는 그런 안 좋은 동네에 있어가지고 빌딩 전체가 굉장히 큰 건물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트위터가 들어오게 하면서 이 법인세를 그 지방세를 갖다가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큰 혜택을 줘서 트위터가 들어왔는데 그 덕분에 저 건물이 지금은 다 찼고 그 근처가 완전히 다시 재개발이 돼서 그 근처로 해서 뭐 진가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이 동네 자체가 다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내부가 다시 이렇게 돼서 다 스타트업들이 꽉꽉 차는 그런 분위기가 됐고요. 그래서 소마라고 해서 이 샌프란시스코 약간 남쪽 지대에 가면은 굉장히 오래된 이런 건물들 그럼 저런 건물 안에 뭐가 있을까 하고 들어가 보면은 스타트업이 전부 다 꽉꽉 차 있는 예, 그런 그 상황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북상을 하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를 북상을 하면서 올라가서 이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발자를 구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 개발자들이 도시 생활을 선호를 하면서 그리고 우버 같은 것이 발달되면서 차가 없어도 살수 있다라는 그런 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이 개발자 그런 인력 문제 때문에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회사들이 많고 다양한 스타트업 이벤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매일처럼 올리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창업자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새로운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을 돕는 비즈니스 자체가 성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스타트업 경제라는 게 그냥 느껴져요. 들어가면 스타트업들의 광고로 여기저기 택시 광고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겨냥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나 이런 사람을 겨냥한 거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민들부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얼리 어답터고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을 열심히 써보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치 중국처럼 새로운 빌딩들이 올라가고 굉장히 이런 그이 경기가 활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어떻게 보면 이 창조 경제의 이상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창조 경제가 이렇게 폭발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예, 일단 잘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급히 제가 이렇게 그동안 경험했던 예, 그 세계 각국의 동네 이야기를 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뭐 간단히 시사점이라고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이렇게 써봤는데 일단은 뭐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부가 이렇게 밥까지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역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어떤 무대를 만들어 주고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굉장히 부족한 스타트업에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높여야 된다. 예, 그러니까 잘 되는 동네는 다 다양성이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편히 같이 이렇게 뭉칠 수가 있는 곳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가 돼야 돼요. 예, 지금 베를린 같은 경우도 이런 부동산 업자들이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고 엑셀러레이터로 변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공짜로 주면 안 되고 그걸 어느 정도는 돈을 받고 그러면서 다 같이 이렇게 비즈니스로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 세계 어딜 가나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기업들이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 스타트업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교류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가 지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면은 화려하다는 그런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 스타트업 프렌들리한 그런 어떤 그 쿨하고 그런 분위기와 문화와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곳에는 항상 보면은 간판 스타들이 있어요. 간판 스타 스타트업 있고 간판 스타 그런 그 영웅적인 창업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성공 사례를 만들고 띄워줄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급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